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 보면은 악한 일을 행했든지 혹은 선한 일을 행했든지 간에 부활이 된다는 겁니다. 생명의 부활이든지 아니면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 어떤지 간에 모두 다가 부활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런데 우리 그동안에 선한 일을 행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가운데에 이것이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 행위를 따라서 우리가 판단한다면 생명의 부활로 나올 사람 아무도 없고 심판의 부활로 밖에 나올 수 없는데,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분명히 믿는 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여기 내 말은 예수님 말씀입니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러니까 영생, 영원히 사는 삶을, 생명을 말합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서는 예수님 하신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여기 말씀 그대로 나 보내신 이,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나 보내신 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행위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죽기 전까지는 결정을 못 하겠죠. 왜냐하면 아무리 잘 오다가도 한두 가지 잘못하면 또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벌써 영생을 얻었고 말씀하신 것은, 예, 이것은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취소가 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영생이라는 말, 사망에서 이제 생명을 옮겼다. 우리가 사실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이 땅 위에서는 못 사는 것이 없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려고 합니다. 살기 위해서. 그런데 참으로 영생에 대한 이것은 이 땅에 사는 삶, 100년 미만밖에 안 되는 이 삶을 위해서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고 뭐 모든 것을 다 내놓고 하지만은 앞으로 영원히 사는 영생에 대한 것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믿는 사람 외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자꾸 전해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에서, 이 땅의 삶은 사실은 여기 사망에서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나요. 태어나서부터 지금 죽는 것이다. 뭐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이 땅에 사는 삶은 어떤 의미에서 살다가 죽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겠죠.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는 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하는데, 이 영생, 영원히 사는 삶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믿는 사람들 외에는. 그래서 관심을 가지게 하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돼요. 뭐 제대로 생명의 부활로 되든지 아니면 심판로 부활이 되든지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지 않는,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강조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성경 전후, 신약이나 구약이나 할 것 없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그 부분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숨겨지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선악간에. 예, 그게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분명히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야서 26장 19절 말씀해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예, 지금 이 말씀은 살아있는 동안에 살고 영원히 사는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살다가 죽은 사람 여기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체들은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시체가 되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이죠.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라. 예, 우리가 죽으면 땅에 묻히죠. 이제 그 땅에 묻힌 자리에서 이제 부활시켜서 땅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땅이 죽은 자를 내놓는다 그런 표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좀 더 이제 위의 말씀과 아주 근사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에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이게 부끄러움을 받는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그러니까는 영생입니다. 여기도 무궁이니까 그것도 영혼이죠. 그런데 분명히 갈려집니다. 영생을 얻는 자도 있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자는 위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 즉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뭡니까? 영원히 부끄러움을 입을 것이다.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러니까 책이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죠? 다른 책이 있다 그랬으니까 생명책과 그 다음에 심판하는 심판책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까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13절 말씀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예, 그러니까 이 땅에 살다가 특별히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어서 끝나가 뭐 묻혀서 썩으면 끝날 거니까 내가 그만 차라리 고생하느니 죽어버려야 되겠다. 절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보면 죽은 자도 다시 살려서 심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죽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계시록 7장 1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 부분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 예. 보시면 16절 말씀에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예. 17절 말씀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여기 이제 어린 양이 나왔습니다.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 표현했죠. 누구를 보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예수님 자신이 친히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가 되어서 생명새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예,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눈물 한번 안 흘려본 사람 없겠지요. 무슨 일이든지 예, 눈물 흘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장막에서 함께 장막을 치셔서 함께 거하는 그곳에는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우는 일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장 계시록 13장 8절 말씀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계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예. 여기에 이제 제가 이 구절을 가져온 것은 생명책 위에서 책이 생명책이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생명책이 있고 다른 또 책들이 있는데 이건 분명히 심판하기 위한 기록을 남겨놓은 책이겠죠. 여기서 생명책이라고 이제 언급을 했는데 이 생명책에 대해서 구약에서 보면은 시편 139편 16절 말씀은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다 아시는 거니까 다 기록을 이미 다 해놓으셨습니다. 내 행진이 이루기 전에 기록이 됐다. 이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내 행진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 생명책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이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 우리가 이게는 뭐 주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을 향하신 말씀인데 내가 권능을 행하고 귀신들이 나한테 항복하고 그러면 뭐 굉장하겠죠. 예. 뭐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는 그보다 더 좋은 게 없겠죠. 귀신도 항복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 그러니까 우리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그것보다 더 기뻐할 일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기뻐해야 할지 분명히 판단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게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건대 지혜 거룩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게 이제 모세가 백성들이 하도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멸망시키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사정하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만약에 살려주지 않을 것 같으면 내 이름이 뭐랍니까? 지금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거룩한 책에서 내 이름을 제해버리라. 이건 엄청난 거죠. 네, 그럴 만한, 그런 정도로 내 백성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살려주시라고.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주워버리라. 예, 그러니까 이 책은 분명히 생명책이죠. 생명책에서 주워버림을 받으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런데 여기서 벗어날 사람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모든 죄악을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그 기록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될지 모릅니다. 이게 로마서에도 바울 사도가 그런 표현을 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예, 이 말씀 시험한 돌. 이 시험한 돌을 제가 간로해가지고 로마서 1장 4절에 내놓았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성결의 영혼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 예수님이 이 시험을 통과한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못 살아났으면 실패한 겁니다. 안 되는 거죠? 통과 못한 겁니다. 다른 돌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하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그러니까 여기 시험한 돌 누군지 분명히 나오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반석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반석입니다.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예, 위에 보면은 다니엘서에 보면은 자는 자 중에 많이 깨 영생을 얻은 자도 있겠고 그 다음에 수욕을 받아서 무궁이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무궁이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라.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급절한다는 말은 갑자기 무슨 절박한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당황하고 놀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영어로는 The one who trusts will never be dismayed. 예, 당황하거나 놀라지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선하게 잘 살면은 잘 살고 뭐 좀 그 했으면 내가 좋은 곳에 가겠지 생각했는데 예수 안 믿으면 낭패 다 보는 거죠. 여기 보면 그렇죠. 믿는 자는 그랬으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는 낭패를 당하는 겁니다. 당황하는 겁니다. 그때 가서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한 여기서 저를 옮겨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그랬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위에서 말한 대로 무궁이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을 잘 해야 되겠죠. 내가 어느 곳에 어디에 믿는 자냐 믿지 않는 자냐 선택을 우리가 분명히 잘 해야 되겠죠. 시편 118편 22절 말씀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예, 여기 지금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 그러니까 신약에서나 구약에서나 다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시편 118편 22절 말씀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니. 뭐 제가 이것을 뭐 확실하게 뭐 이렇게 조사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건축자들이라 그랬는데 왜 이 말을 썼을까 마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집을 짓는 것으로 얘기하면 이제 건축자라는 말을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종교인들 아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건축자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버렸어요. 그래서 버렸다.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네. 이 머릿돌. 집을 짓는데 머릿돌이 제일 중요하죠. 이 머릿돌 잘못 놔놓으면 결국 집이 허물어지는 겁니다.
제대로 잘라놓고 거기를 기초로 해서 제대로 잘 쌓아야 제대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같은 내용의 말씀이 계속 나오니까 조금 보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지금 예수님이 왜 성경에는 말은 그 당시에는 구약이겠죠. 거기서 인용된 말씀을 하시고 계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44절 말씀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릿돌이신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분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안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돌이 위에서 떨어지는 것을 맞으면 죽는 거죠.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로 만들어버린다. 엄청난 말씀을 하시고 계는 거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돌이 기초돌이고 반석이 되고 그렇죠? 머릿돌이 되어진다.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제가 갈로 해가지고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3절을 넣었는데 너무 많아서 제가 줄이기 위해서 그냥 갈로로 해서 넣어놨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 좀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3절까지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제가 왜 그 23절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20장에서 2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지라.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히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그 다음 21절 말씀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건 우리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이 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연결이 되어져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우리가 말씀하면 예수 그리스도 머리가 되고 우리가 지체가 되었는데 건물마다 연결되어 간다는 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연결이 되어지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결이 되어져서 그것이 뭐가 된다는 겁니다. 지어져 간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에서 한 사람 늘어져 가면 늘어져 간 대로 성도가 늘어났죠. 이것이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완전히 완성이 될 때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우리는 건물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그러니까 우리 전도 계속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전도할 필요가 없죠. 다 성전 다 지어졌으면 할 필요가 없는 거지만 성전이 지어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전도해서 그 다음에 22절 말씀 중요한 말씀 있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냐. 예, 우리도 계속해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에 완성되는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잘하고 뭐 해도 하루 만에 뭐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다 거룩하게 되고 뭐 완전해지는 거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성화되어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도착했을 때도 조금 모자라면 순식간에 하나님이 온전하게 만드십니다. 그게 참 너무 좋은 거죠. 우리가 비록 힘쓰고 애쓰고 성화되어 가지만 미처 못할 때에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래서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가 안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것으로 우리가 알고 계속해서 힘써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근데 이제 같은 내용의 말씀인데 좀 더 설명을 해.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에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이제 위에서는 건축자들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사람에게 버림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 아니 뭐 별 볼 없는 자다 이렇게 해서 냉대하는 사람들 다 버린 사람이 되겠죠.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산,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5절 말씀은 제가 뺐습니다만은 5절 말씀에 너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 우리가 예수님 산돌이라 그래서 리빙 스톤인데 우리도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성전이 지어 간다 그랬죠. 그게 이제 리빙 스톤입니다. 결국은 예, 산돌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예, 지어져 가는 것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그랬습니다. 예,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이는 육체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는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신령한 집 예,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신령 집으로 세워지고 우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우리 지난번에 신령한 제사 간단히 했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때문에. 그리고 신령한 제사를 드린다. 근데 이제 7절, 6절 말씀에 경에 기록하였으되, 그러니까 지금, 위에서, 구약에서 기록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는 거죠.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용기난 모퉁이들을 시온에 두르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로다. 예, 우리가 지금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두고 얘기하는데, 생명의 부활은 참으로 너무나도 좋고 영광스러운 부활이지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면 이거 정말 이보다도 더 못한 것이 없겠죠. 최악이겠죠, 최악. 그런데 최악이 되니까 결국은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은 정말 좋은 것이죠.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아픈 것이나 뭐 우는 것이나 뭐 이런 것이 전혀 없는 다른 직무들도 없는 그런 것 그렇게 부활이 된다는 것이죠.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그렇죠. 이게 우리가 믿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보배라 그랬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그 예수님이 인용해서 했죠. 이 돌 위에 떨어진 나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안 하고 차이가 엄청난 겁니다. 말씀을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예, 말씀을 순종치 아니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말씀을 순종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 뜻이 있는 거 하나부터 끝까지 다 순종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을 듣고 믿어서 받아들이는 사람. 순종하는 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에도 같이 말씀하죠. 로마서 9장 33절 말씀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험해 주는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한 것 같으니라. 10장 11절 말씀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끄러움을 마지막에 가서, 뭐 중간에 어떻든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가서 부끄러움을 안 당하려면 우리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믿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어야 돼. 그런데 예, 히브리서 마지막 부분은 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 여기 자기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오는 자는 내가 하나도 잃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하셨죠. 그러니까 여기 예,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 생각할 때마다 내가 혹시 말씀대로 못 살았다 잘못되었다 하는 생각이 들 때에 우리 회개해야 되죠. 그렇죠? 참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잘못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목표로 갚으셨고 내가 할 때 지을 때마다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항상 살아서 나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내 잘못한 거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참 예수님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닐 겁니다. 그렇죠? 뭐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냥 또 나 스스로도 뭐 죄를 얼마나 짓겠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절 보시고 용서해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항상 살아서 간구하신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저 참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위해서 나를 기도하신다. 이 말씀만 생각하면 힘이 납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뭡니까? 담대히 나갈 것이다. 예,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관할 거 없어요. 오늘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지금 은혜의 보좌입니다. 이 하나님 보좌는 다스리는 왕자죠. 그런데 뭐로 다스린다는 겁니까? 은혜로.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곳에 나아가서 간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를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디스메이하는 당황하지 않게 하신다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생각하실 것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은 반드시 어떤 여기서 벗어난 사람은 없어요. 생명의 부활이든지 아니면 심판의 부활이든지. 그런데 생명의 부활이라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 것이고 심판의 부활로 인해 엄청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운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위해서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닫는 없는 은혜를 입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다 나오셔가지고 여기 담대하게 나간다는 말은 내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내가 어떻게 나가냐 보통 그러잖아요. 높은 사람 앞에 나갈 때 좀 겁이 나죠.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은혜 때문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고 여기 담대히라는 말씀을 또 다른 말로는 자유로이 언제든지 그 말씀입니다. 예. 생명의 부활은 귀한 말씀들이니까 다음에 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